박연입니다. 저희의 와이베거 진 화보가 드디어 공개가 되었는데요. 진짜 거의 그날 엄청 재밌게 촬영했었죠. 네. 저 그때 기억하시나요, 다들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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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리스마 뿜뿜하게 와이베거 진 비하인드 영상 한번 보러 가실까요? 고고! 고고! 여기는요, 지난번 쓰리언이 촬영했던 와이 매거진 촬영 현장입니다. 저 옆방에선 뭘 하고 있나요? 지금 의상을 입었습니다. 기분이 너무 좋아요.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너무 귀여워요. 완전 예뻐요. 셀프캠이에요? 나 오늘 콘텐츠 팀이야. 카이가 촬영을 시작했어요, 여러분. 근데 너무 예뻐요. 진짜 예뻐요. 완전 분위기 있어요. 약간 뮬란 공주 같아요.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이번에 새로 입사하게 된 모드하우스 콘텐츠 팀 이지우라고 합니다. 콘텐츠 팀인데 착각하셔가지고 실수로 헤매를 받아버렸어요. 일단 잘 부탁드립니다. 오늘의 특별 게스트가 있어요. 물떡지 여기다 했어요. 핑크 핑크. 뭐야, 혜린이다. 나 너 찾고 있었어. 어디 있었어? 뭐야? 빨라. 아, 나 진짜 엄청 부었다. 나도. 우리의 뮬란 카에입니다. 공주 같아. 여기 팔을 뭐라 해야 되지? 여기 허리에 붙일 수가 없어요. 수빈아 너무 귀여워요. 근데 이거 수빈이 분 진짜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요. 이 눈 봐요. 치명적인. 아, 이게 무슨. 아. 네. 저희 막내 어디 갔죠? 저희 막내? 너도 막내야. 너무 막내야. 예쁘다. 너무 예뻐요. 나왔어요. 우리 마음에 들었어요. 어떤가요? 저 뭔가 이런 화보에서만 보던 옷을 제가 입으니까 되게 신기하고 너무 좋아요. 좀 내추럴한 게 포인트지 않나. 그리고 이 약간 젖은 앞머리? 그리고 이 삐죽 튀어나온 네, 뒷머리? 이게 약간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됐어요. 끼웠어요. 어떤가요? 오! 좀 잘 나온 것 같아요, 이거. 지금 손에도 이렇게 길어가지고 손도 안 보여요. 약간 그냥 딱 뭔가 미국 스타일 같지 않나?
부끄럽네요. 포도 맛인 것 같아요. 일단은 그레이색, 약간 오늘 포인트는 약간 그레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시크한 느낌? 좀 있는 것 같고, 머리도 약간 날리는 약간 생머리 그런 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. 예뻐요. 그리고 우선 되게 수민이가 저한테 키 커 보인다고 해줬어요.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. 이런 여기는 Y 매거진 촬영장입니다. 저는 일단 여기에 점을 찍었고요. 보이시나요? 그리고 화장법도 평소랑 되게 달라서 신기한 것 같습니다. 옷은 이불 같아요. 되게 따뜻하고 좋아요. 다음 촬영을 하러 가보겠습니다. 안녕. 그 반지 엄청 커요. 짱이죠? 안녕.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나올지 좀 궁금하고요. 조금 아쉽긴 해요. 이제 또 다른 착으로 해본다고 하니까 그땐 더 열심히, 더 뭔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착으로 검은색? 검은색 옷을 입어봤어요. 태요. 너무 예쁘고 너무 예뻐서 너무 신나요. 혜린이랑 같이 먹고 있어요. 이거 봐봐요.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걸어. 이렇게 걸어. 근데 예뻐요. 약간 되게 약간 복사가 먹을래? 너 무슨 먹을래? 약간 이런. 마녀? 마녀지. 아. 마녀. 마녀 같은. 따라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? 따서! 띠띠띠띠띠띠! 아이아이! 오, 귀여워! 귀여워! 아, 너무 귀엽다! 어떡해! 여러분 부럽죠? 저는 카이다네를 옆에 볼 수 있어요. 너무 재밌었어요. 벌써 끝났다니. 네, 네 오늘 화보 이렇게 되게 재밌게 즐겁게 했고요. 이젠 또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. 다음에도 좀 누리면서 기회를. 재밌게 보겠습니다. 네, 저희는 가보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와. 감사합니다.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컨셉으로 이렇게 찍었잖아요. 다들 네. 어땠나요? 첫 번째 빨간색 드레스를 입었는데 드레스. Yes. 저는 단풍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단풍 여자잖아요. 그래서 너무 많이 좋았어요. 저는 진짜 되게 파격적이게 입어서 뭔가 제 스타일이었고 맞아요. 뭔가 키치하면서 좀 힙하고 또 멋있었어요. 네. 저도 되게 그 두 착장 옷이 약간 그 느낌이 다 달랐거든요. 그리고 새로운 저희도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컨셉이어서 네 맞아요.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네 좋아요. 좋았어요. 감사합니다.
저희 와이메거친 화보 많은 관심 만감부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안녕.